집 반찬에 밥 도둑 이거를 한번 항상 해먹어보고 싶었는데 계속 못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봐야지. 아, 뭐 또 만드세요? 김국 말고? 양념김을 한번 만들어봐야지. 양념김을 한번 만들어봐야지. 양념김 만들 때 간을 진짜 조심해야 돼. 좀 새로운 김이 먹고 싶다면 바로 요거. 요거를 딱 먹으면 이게 고추장이 조금 매운데 살짝 덜 매운 고추장 쓰셔도 되고 시중에 파는 거 쓰셔도 되고 이게 다진파를 넣으면 좀 더 집밥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깨를 그냥 통깨. 아, 조미김이 아니고 이렇게 양념김을 만드시는 거예요? 네, 제가 말려가지고. 김은 너무 센 불에 말고 은근히 가끔은 파래 김으로. 아~ 이렇게 해서 한 거를. 제가 이거 김 굽는 거 우리 엄마 이 전통 방식이거든요. 근데 김을 겹겹으로 계속 굽는 거예요. 겹겹으로? 네. 어머, 뭘, 어머, 이거 아이디어다. 가장 먼저 구운 건 맨 가운데 있는 거네요. 아주 빨리 여러 장으로 구울 수가 있고 타지 않으면서 향을 딱 머금을 수 있게.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열로 계속 굽는 거예요. 다 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안 타면서 더 맛있는. 미리 또 뭐 먹으려고 준비 중이다. 김이 또 있어요. 아, 김사랑.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렇게 모르지. 애가 오는데 저렇게 몰라. 가르쳐 주세요. 오! 와, 동철이 역시. 아니, 그러니까 집중하면 뭐가 안 들리세요? 네, 안 들려요, 진짜. 이렇게 김을 좋아해요. 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. 오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그냥. 다 먹었어, 다 먹었어. 밥도 안 싸먹고 어떻게 저렇게. 네, 김을 그렇게 간식이에요, 김이. 와. 짠. 어, 잘 굽다. 오, 진짜 잘 굽다. 됐고. 이제 실력 발휘할 때가 왔어. 진짜 안 타고 딱 알맞게. 딱 알맞게 거지. 올려서. 오~ 어? 양념장을? 이건 뭐야? 양념김이 되는 과정이죠? 특이하다, 양념을 바르는 건? 이렇게 해서 말리는 거거든요. 아! 우와! 아! 우와! 밥 싸 먹으면 맛있겠다. 아유, 맛있겠다. 이게 약간 매콤한 맛까지 가미를 하는 거죠. 이게 아프다. 어,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. 나도 지금 배고파서. 저거 보니까 더 배고프다. 특별한 반찬 없어도 좋아. 근데 김만 출신 저렇게 양념장 김만 해가지고. 그러게. 그냥 즉석밥 돌려가지고.